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 두개 가지려 그러면 영 기준으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알파 베타가 오른쪽에 두 개가 서로 존재해야 되죠. 그럼 이 그림 만족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로는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지만 양근 두개 서로 다른 근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. 판별식. 얘 짝수니까 4분의 d 할게요. 2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의 6 사인이 0보다 커요. 이거 구하세요입니다. 4 코사인 제곱인데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4의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의 6 사인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의 사인 제곱에 더하기 3 사인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요. 인수분해하면 2의 사인의 마이너스의 1 사인 더하기 2인데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. 사인이 뿔마일 왔다 갔다 해봐야 플러스 1 하면 양수니까 부정의 영향을 안 주죠. 그래서 양변을 사인 플러스 1로 나눈다 생각하면 얘만 남죠. 얘만 계산하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가 되죠. 그림 그려보면 사인이 2분의 1보다는 그림은 여기다가 좀 씁시다.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. 자, 사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2분의 1이 되는 값이 요 정도 있다면 얘가 6분의 파이고, 얘가 6분의 5 파이고, 2분의 1보다 작아요니까,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인 그래프는 얘랑, 얘랑, 이렇게 존재하죠. 그래서, 0에서부터, 자, 얘가 첫 번째에 대한 해집합입니다. 판별식에 의한. 두 번째로,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 코사인입니다. 4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커야 돼요.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1사분면이랑 4사분면이다. 라는 이야기고, 세 번째로, 알파베타는 6사인 세타입니다. 6사인 세타.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이다. 여기 한글로 4분면이 빠졌네요. 얘랑 얘랑, 일단 요두 개의 공통 부분 보면 1사분면을 답을 해야 될것 같고, 1사분면 중에서 요 주황색 부분이랑 공통 부분 찾으면 되는데, 1사분면에서는 여기 주황색 색칠된 건 여기밖에 없죠.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에서부터 해서 세타 범위를 찾습니다. 그럴 때 알파가 0이고 얘가 알파고요. 얘가 베타가 되고 그러면 답은 사인 알파. 사인 알파는 0, 코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 해서 답은 2번.